지금부터 세르비안의 파시초 책동 규탄, 미 나토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 민중민주당 정당 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세르비아 NKPJ와의 연대와 연대의 의미를 담아 꼭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스톱! 프로코누! 코뮤니스타! 스탑! 퍼세큐시아노! 코뮤니스트! 솔리다르노사! NKPJ! Solidarity with! NKPJ! NKPJ 연대 투쟁! NKPJ 연대 투쟁!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차행되고 있는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은 제국주의의 쇠퇴 몰락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무력으로 짓밟아온 제국주의 세력은 냉전 이후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내부로부터의 분열과 갈등, 대결 책동으로 진보 세력을 탄압하고 민중의 투쟁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번 세르비아에서 벌어진 진보 세력에 대한 테러는 양상만 다를 뿐 남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머리의 준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국주의 우두머리 미제는 친미 대리 세력을 양산해 안으로 파시화를 책동하고 밖으로 침략 전쟁을 획책하며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만행을 서슴치 않아왔습니다. 낡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세뇌 공작과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열한 명분 쌓기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강행되며 세르비아, 남코리아와 같이 변혁적 활동에 앞장서는 세력에게 집중적으로 가장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신나치 세력의 파쇼적 만행을 비호, 방관한 세르비아 정부나 친미 극우무리의 불법 폭력을 사주 조종하는 남코리아 정부나 제국주의의 파쇼화 책동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제의 무력 안에 무력 아래 77년간 민족 분열과 조국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남코리아 민중의 오랜 염원은 민족의 해방과 민중의 민주주의, 조국의 통일입니다. 우리 민중의 이러한 염원은 반파쇼 민주화 투쟁으로 반미자주 조국 통일 투쟁으로 표현되었고 미제와 그 주구 세력, 파쇼 세력은 걸음걸음 민중의 변혁적 진출을 가로막으며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회방놓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세르비아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반대에 나서며 민중을 위해 투쟁해온 세르비아 진보 세력, 합법 정당의 활동을 파쇼적 테러로 저해해온 세르비아 내 신나치 세력의 배후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유럽에서 신나치 세력의 확산과 여러 나라들에서의 집권은 제국주의 세력의 파시아 측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파시아 세력과 그 배후인 제국주의를 청산하는 것은 민중 중심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지고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전은 파시아 세력이 획득한 전쟁이며 제국주의 세력은 천문학적인 자금과 무기를 대주며 전쟁을 장기화시켜 결국 수많은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파쇼 세력의 존재는 곧 전쟁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으며 민중 학살의 위험천만한 미래에 대한 예고와 같습니다. 세르비아 내 신나치 세력은 세르비아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르비아 국가의 번영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진보 정당에 대한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합법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반민중적인
파샤 특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르비아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을 우리 당에 대한 탄압과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며 세르비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쇠락해도 영원히 존재하는 민중은 자신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아왔으며 오늘날 그 투쟁의 역사는 인류사적 대전환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착취와 억압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한 대결전에서 반파쇼 세력과의 싸움은 본질에서 제국주의 세력과의 대결전입니다. 현실이 모든 침략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제국주의 전쟁 측동을 반대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역사는 다를지라도 인류 공동의 지향은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위한 공동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반제, 반미 공동투쟁에서 하나의 단일한 역량으로서 세르비아 동지들의 투쟁을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투쟁! 투쟁! 고임차게 외치겠습니다. 세르비아 네오나치 책동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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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내에서 신나치 세력의 진보 세력에 대한 테러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정치 테러적인 구호들을 적으며 벌어진 폭력 행위들은 기본적인 도덕, 법의 수준에서도 범죄적인 일이지만 그 범죄 행위가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해보려는 악랄한 파쇼적 책동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다섯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하는 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파쇼적 테러들에 세르비아 민중의 기초적인 민주주의가 탄압되는 오늘의 현실에 세르비아 정부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신나치 세력을 처벌하고 합법적인 정당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르비아에서 청산되지 않은 신나치 세력들이 벌이는 파쇼적 테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야기한 신나치 세력 아조프 대대의 폭력과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데 또한 또 다른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8년간 수만 명의 돈바스 민중들을 학살하며 친미, 친서방 정부를 포괄적으로 설립하던 신나치 세력에 우크라이나 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파쇼 세력들을 키우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제국주의의 생명선인 식민지와 전쟁을 획책하는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전 세계 민중이 단결하는 것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동은 타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남코리아에서 역시 윤석열이라고 하는 파쇼 정부는 지난 수차례의 독재 정권들과 같이 민중적인 세력, 진보적인 세력을 탄압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쇼적 만행이 윤석열의 친미 친일로 일색화된 4대 굴종 외교와 끊임없는 전쟁 책동이 보여주듯 제국주의를 위한 핵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노동자 민중은 자국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민중을 탄압하는 파쇼 세력들에 맞서 투쟁해야 하며 동시에 이 파쇼 세력들의 배후에 있는 공통의적인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국제주의의 기치 아래 공동의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반제, 반파쇼 투쟁에 세계 민중의 열렬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정세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는 제국주의 조정 세력을 끝장내기 위한 3차 세계대전의 정세, 제국주의는 정세입니다. 제국주의는 그 파멸을 앞두고 곳곳에서 날로 파쇼화를 가속하며 세계 민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올수록 빛은 밝아오는 법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준동이 첨예해질수록 세계 민중의 연대는 중요해지고 있으며 세계 노동자 민중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단결의 기치를 들고 투쟁의 자리에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민중들이 벌이는 투쟁이, 연일 들어서고 있는 진보 정권이 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의 단면입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은 남코리아 민중의 기관차로서 가열한 반제 반파쇼 투쟁으로 세계 민중의 이 거적적인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Solidarity with NKPJ. NKPJ. We condemn. We condemn. Neo-Nazi scheme. Neo-Nazi scheme. In Serbia. In Serbia. 투쟁. 투쟁.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세르비아 진보 세력 탄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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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나토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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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성명 낭독입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합법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신나치 무리의 정치 테러를 강력히 처벌하라. 세르비아 내 신나치 세력의 파쇼적 만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신나치 무리는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신공동주의당 사무실의 창문을 파괴하고 외벽에 혐오 문구를 도배하며 히스테리적인 테러를 자행했다. 신나치 세력의 이러한 테러는 합법 정당의 활동을 저해하는 명백한 파쇼적 행위로서 우크라이나를 혼란케 한 신나치 아조프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 이미 지난 1년간 신나치 무리는 유고슬라비아 신공동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다섯 차례나 진행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파쇼적 테러 행위들에 대한 세르비아 진보 세력의 수사와 처벌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파쇼 세력의 거듭된 테러 행위는 진보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세르비아 정부의 방관하에 세르비아 파쇼 세력들의 테러 행위는 갈수록 노골화되며 합법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파쇼적 책동에 대한 정부의 방관, 방임이며 세르비아 파쇼화를 촉진하는 행위이다. 제국주의 세력의 주구인 파쇼 세력에 대한 정부의 방임은 곧 방조이며 제국주의 세력의 파쇼화 정책에 복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제국주의 세력을 배후로 한 파쇼 세력의 존재가 전쟁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목격했다. 세르비아 정부의 방조하에 세르비아 진보 세력과 세르비아 민중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했던 파쇼화의 위협에 놓여있다. 이에 국제공동주의 세력은 세르비아 정부를 규탄하며 파쇼 세력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력 요구한다. 제국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파시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국주의 세력의 의도로 촉발된 우크라이나전은 그 명백한 예시다. 우크라이나의 파쇼 세력들은 8년간 민중들을 탄압했고 결국 전쟁으로 전환됐다. 세르비아에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세르비아 내에서의 파쇼 세력의 즉동을 저지해야 한다. 파시즘을 반대하는 것만이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지향하는 길이다. 세계 반제 플랫폼, 세계 반제 세력은 유고슬라비아 신공동주의 정당이 연대하며 파시즘을 방조하는 세르비아 정부를 규탄한다. 세르비아 네오나치 책동 규탄한다. 세르비아 공동주의 세력 탄압 중단하라. 제국주의 전쟁 책동 중단하라. 2022년 10월 24일 민중민주당 월드 안티 임페리얼리스트 플랫폼. 이어서 인터내셔널과 듣겠습니다. 영어 성명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Serbian government should guarantee legal political activities and severely punish the political terrorism of the neo-Nazis. The fascist atrocities of the neo-Nazi forces in Serbia
are getting serious day by day. Recently, the neo-Nazis committed historical terrorist acts by demolishing the windows and writing hatred walls on the exterior walls of the headquarters of New Communist Party of Yugoslavia, NKPJ, in Belgrade. Such terrorist acts of the neo-Nazi forces are obvious fascist acts that hinder the activities of legal political party, and they remind us of the new neo-Nazi Azov forces that confused Ukraine. In the last year, the neo-Nazis have already carried out political terrorism 5 times against the NKPJ. Serbi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remained unresponsive to the Serbian progressive forces' demands for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for the fascist acts of terrorism and has not taken any measure. The repeated terrorist acts of the fascists are outright threats to the progressive forces. While Serbian government just look on them, the terrorist acts of the Serbian fascis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blatant and can only be viewed as repression against legal political forces. This is the government's unlooking and neglect of fascist maneuvers and is an act that promotes fascistization in Serbia. The government permissiveness of the fascist forces, which are the tool of the imperialist forces, is the aid and abetting. Also, it is equivalent to serving the imperialist forces' fascist policies. The world has already witnessed that the existence of fascist forces behind imperialist forces can cause war through the Ukraine war. With the Serbian government's assistance to fascists, the Serbian progressive forces and the Serbian people are under the threat of fascism, which has historically slaughtered numerous people.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st forces condemn the Serbian government and strongly demand th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the fascists. The imperialist forces are causing fascism around the world for their own benefit. The Ukraine war, which was provoked by the intentions of imperialists, is a clear example of this. Ukrainian fascists had oppressed the people for 8 years. Eventually, it has turned into war. No one can guarantee that this history will not be repeated in Serbia. In order to prevent imperialist war, it is necessary to stop the maneuvers of fascists in Serbia. Opposition to fascism is the only way to prevent imperialist war and pursue true peace.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the World Anti-Imperialist Forces, are in solidarity with the NKPJ and condemn the Serbian government for aiding fascism. We condemn! We condemn! Neo-Nazis! Neo-Nazis! Scheming Serbia! Scheming Serbia! Stop! Stop! Persecution of! Persecution of! Serbian Progressive Forces! Serbian Progressive Forces! Stop war schemes of U.S. NATO imperialism. Stop war. Stop. Stop. October 24, 2022. People's Democracy Party,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이어서 인터내셔널과 듣겠습니다.
이어서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세르비아 네오나치 책동 규탄한다! 규탄한다! 세르비아 진보 세력 탄압! 반대한다! 반대한다! 미 나토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한다! 책동 규탄! 미 나토 제국주의 전쟁 책동 반대!